번외에서 비누와 치약으로 구성된 선물 세트 AB를 만들었어요. 파는데 선물 세트 한 개당 비누 치약 개수 판매 이익은 필요가 없다. AB를 모두 팔았을 때총 판매 이익은 이런 거죠. 네. 이게 선물 세트지? A 종류, B 종류? 그지? 그러면 만약에, 비누의 전체 판매 개수는 6A 플러스 5B. 이게 전체 비누인 거잖아. 비누는 몇 개야? 5200개야? 5200개. 이해됐어요? 치약은 2A 플러스 3B 해서 2400개.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얘 통, 연습 방식을 풀면 돼. 얘에다 3을 곱해서 6A 플러스 9B는 3263427209. 이렇게 돼서 뺀다. 그럼 4B는 2000. B는 500.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B 세트가 500개 팔렸어. B 세트가 500개. 그럼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 그럼 2A 플러스 1500은 2400. 이렇게 되는 거죠. 1로 넘어가면 900 2A에서 A는 4450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세트가 450개 팔렸으니까 가격은요, 여기다가 000 붙이면 얘 A세트 판 비용이죠. 45,000원, 아니 45만원. 그 다음에 B는 1100개니까 5에다가 1100을 곱해야겠네요. 그럼 55 0 계산이 안 돼. 50, 500개 내는데 곱하기 1100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550000 그럼 55만원. 45만원, 55만원에서 100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해 돼?